15강의 3번입니다. However, 역접의 접속사부터 시작되고 있네요. 그럼 앞에 내용과 같은 내용, 반대 내용. 반대 내용. 볼게요. It's still important. 이런 어휘 중요하겠죠? Important to understand. 이해하는 게 중요하대요. Basic cartographic principles니까요. 기본적인 지도 제작 원칙들을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 그럼 앞에 내용은 중요한 내용, 중요하지 않은 내용. 중요하지 않은 내용이 나오겠죠, 그렇죠? To make a good map, 좋은 지도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쨌든 기본적인 원칙은 준수를 해야 된대요, 이해를 해야 된대요. 가보겠습니다. Today, 오늘날 The vast majority of map makers, 대다수의 지도 제작자 소재 나왔습니다. 그럼 앞에 내용 무슨 얘기다? 지도 제작자가 기본적인 제작 원칙 알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지도 제작의 편리함에 대해서 아마 얘기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하지만 지도 제작하는데 기본 원칙 중요하다 해서 기본 원칙의 중요성이 나와야 돼요, 긴 문장에서는요, 그렇죠? 보겠습니다. 지도 제작자의 대부분은 employee, 사용한대요. 바로 다 사용한다죠, employee요. Computer technologies, 아, 뭐 때문에 편리해진 거예요, 딱 봐도. 컴퓨터 기술 때문에 지도 제작을 편리하게 해서 원칙을 생각 안 하게 돼버린 거라고 글을 전개를 하겠죠, 그렇죠? 보겠습니다. For most mapping projects니까요, 지도 제작의 대부분에 관해서는 computer systems, 컴퓨터 시스템이 are faster, 더 빠르고요, more efficient, 더 효율적이고요, and less expensive, 덜 비싸요, 값싸대요. 컴퓨터가 제작하는 게요. 그럼 지도 제작자가 컴퓨터로 제작하면은 본인이 지도 제작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요, 그렇죠? 계속할게요. Then 뭐보다 값싸요? The hand-drawn cartographic technology, techniques니까요. 손으로, 수작업으로 지도를 제작하는 기술들보다도 훨씬 싸대요. 근데 그 기술이 뭔데요? They replaced니까요. 목적격 관계대명사 대생략됐고요. 여기서 they 누굽니까? 컴퓨터들이죠. 컴퓨터들이 대체해버린 손기술보다도 훨씬 싸요. 뭐가? 컴퓨터 제작이요. 그렇죠? 그럼 이거 비교 대조의 지문입니다. 컴퓨터랑 사람 지도 제작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알겠죠? 뭐가 훨씬 편리하다? 컴퓨터가 편리하다. Spatial data, 공간상의 데이터들은요. 지도 제작의 공간상의 데이터. 뒤에서 그 데이터가 뭔지 모르니까 현재 분사 꾸미고 있죠. Representing, 나타내는, 대표하는 데이터들이죠. Evaluations니까요. 고도를 나타내고요. Depths, 물의 깊이도 나타내고요. Temperatures, 온도, or populations, 인구수까지 나타낼 수 있는 이 공간상의 데이터들은 can be stored, 저장될 수 있대요. In a digital database니까요. 디지털, 컴퓨터화된 데이터 형태로 저장이 되고요. Accessed, 저장될 뿐만 아니라 접근이 가능해지는 거죠. 그렇죠? 컴퓨터 상에서요. And 그리고는요. Displayed, 나타내질 수도 있대요. On a map, 지도상에서요. 그럼 지금 다 뭐다? 컴퓨터의 이점에 대해서 얘기했으니까 사람들이 배울 필요 없다 얘기하고 있는 거죠. The database, 데이터인데요. For a map, 지도에 대한 데이터는요. Can include, 포함할 수 있대요. Information, 정보를 포함할 수 있는데요. 뭐에 대한 정보입니까? 해안선이라든지요. 정치적 경계선, 그리고 도시의 위치, 강의 체계, 그 다음 지도에 투영된 상태, 그리고 협조 가능한 체제들, 뭐 이런 거 굳이 내용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 없죠. 그냥 지도가 데이터상으로 존재한다. 컴퓨터에 저장이 된다. 이 얘기 또 반복해서 얘기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 사이에 비집고 들어갈 수 있는 그래도 사람이 중요하다는 얘기는 전혀 들어갈 수 없어요. 그렇죠? 컴퓨터의 이점만 얘기하고 있습니다. In digital form, 또 컴퓨터의 형태에서요. 그렇죠? 디지털 형태에서는요. 지도는 can be easily revised. 쉽게 이제 수정이 가능하대요. 왜요? Because they do not have to. 지도 컴퓨터로 제작하는 건 뭐가 필요 없어요? Manually redrawn이니까 수동적으로, 수작업으로 다시 그려질 필요가 없죠. 근데 수작업으로 그리는데 지금 여기서 사람이 단점이 나오는 건데 컴퓨터의 장점이에요. 반대로 얘기하면 아직 들어가면 안 돼요. 착각하시면 안 돼요. 사람 소재네? 넣어야 되겠네? 아니란 말이에요. 알겠죠? 그래서요. With each revision, 그러니까 매번 수정할 때마다 or major change니까 커다란 변화가 생겨나야 되는 그런 재구성이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한마디로 손으로 그리려면 매번 지도 다시 그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컴퓨터는 그럴 필요 없다. 장점이에요, 컴퓨터. 또 볼게요. Computer Generated Map Revision이니까 역시나 컴퓨터에 의해서 만들어진 지도의 계정은요.
수정은 is essential. 여기도 역시 능동적인 그 긍정적인 어휘죠. 그렇죠? 컴퓨터 지도제작이 좋다. essential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거잖아요. 뭐에 대해서요? for updating이니까 업데이트 하는데 뭐가 필요하다? 컴퓨터가 필요하다. 컴퓨터가 편하다. 계속 그 얘기인 거죠. 그렇죠? 근데 뭘 업데이트해요? rapidly changing 빠르게 변화하는 phenomena 현상들을 업데이트하는 건 컴퓨터가 최고다. 내비게이션만 보더라도 실시간 교통 통제가 컴퓨터로 바로바로 업데이트 되잖아요. 데이터가요. 그렇죠? Such as 그래서 뭐와 같은요? 날씨 일기 예보라든지요. 그 다음 공해 정도, 그 다음에 해류, 조류 같은 거요. 그 다음 화산 활동들이요. 그리고 숲, 산불 같은 경우도 업데이트가 지도상에서 바로바로 되죠. 그 선생님, 사람들이 어떻게 일일이 다 숫자로 합니까? 그럼 지금 4번 아니면 5번에 들어가야 되는데 4번도 지금 뭐예요? 디지털 맵스가 나왔으니까 디지털 지도들은요. Can be instantly, 그 즉시 배부도 될 수 있고요. 공유도 될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뭘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그러니까 컴퓨터가 훨씬 편하다 이 얘기인 거죠. 그럼 이거는 무조건 답이 5번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하지만 뭐예요? 사람은 여전히 중요한 부분이 기본적인 기술 원칙은 알아야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왜 중요한지 그럼 그 뒤에 얘기가 나오겠죠. 컴퓨터의 단점이 나온다 이 말인 거예요. 뭐예요? 컴퓨터 매핑 시스템이요. 컴퓨터로 지도를 제작하는 것은 will draw. only라는 것은 오직이라는 게 여기서 단, 이게 부정적인 느낌으로 다가온 거예요. 오직, 뭐만 그릴 수 있어요. an operator, 사람이 instruct, 지시 내리는 것을 그리라고 지시 내리는 것만 그릴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컴퓨터의 단점은 스스로 못 만드는 거잖아요. 그렇죠? 당연히 5번이 되어야 되는 거죠. 하지만 사람이 기본적인 원칙을 가져야지만 컴퓨터한테 지시 내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변형 문제는 여기서는 글의 순서 있죠. 글의 순서로 해가지고요. 데이터베이스 이 부분부터요. 그리고 체인지까지 일단 첫 번째 단락이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데이터베이스가 뭐가 속해 있는지 세부적인 예시를 들었습니다. 뭐 강의 체계도 있고 그 다음에 협조 체계도 있고 정치적 경계선상도 있다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컴퓨터로 만들어지는 부분에 있어서의 장점을 얘기하고 있었죠. 이 부분까지요. 인터넷까지요. 그쵸? 컴퓨터로 만들면 이런 게 좋아 라고 얘기했고요. 하지만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인간이 배제될 수는 없다. 반드시 인간의 도움이 필요하다라는 반대되는 내용을 이끌면서 문장을 끝냈죠. 그쵸? 그래서 글의 순서로 괜찮았고요. 그리고 여러분 이거 비교 대조를 하는 부분이나 열거 같은 문장 설명문이 있죠. 걔네들은 무관한 문장으로 내기가 상당히 괜찮아요. 알겠죠? 이 중에 갑자기 지도에 뭐를 할까? 한계점이라든지 뭐 사람이 만든 지도에 한계점이 나오면 안 되겠죠. 보관이 어렵다든지 그런 게 나오면 안 돼요. 자, 그러면은 이제